여러분 안녕하세요. K-POP 쇼코입니다.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신곡 Take Two가 이번 주 빌보드 차트에서 4관왕에 올랐다는 미국 현지언론들의 긴급 보도 소식이 전해져서 전 세계 방탄소년단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. 2월 21일 미국 현지언론들은 이번 주 빌보드 핫100 차트를 포함해서 모든 빌보드 차트들의 최종 순위를 긴급 보도하였는데요. 미국 현지언론들을 보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신곡 Take Two가 이번 주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. 빌보드 글로벌 200에 이어서 방탄소년단의 신곡 Take Two는 이번 주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. 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의 신곡 Take Two는 이번 주 빌보드 디지털 송 차트와 빌보드 월드 송 차트에서도 1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. 이로써 방탄소년단이 1년 만에 발표한 완전체 신곡 Take Two는 6월 셋째 주 빌보드 글로벌 200, 빌보드 글로벌, 빌보드 디지털 송, 빌보드 월드 송 차트 등 무려 4관왕에 오르는 역사적인 대기록을 수립한 것이라고 합니다. 포브스 등 미국 현지 언론들은 BTS는 활동을 중단하였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빌보드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인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데요. 이어서 미국 현지 언론들은 BTS가 군백기를 마치고 오는 2025년에 컴백할 경우 전 세계 차트를 얼마나 쓸어버릴지 상상도 할수 없다는 충격에 가득 찬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K-POP 좋겠습니다.